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푸우가 만든 진짜 새우탕면, 네, 새우를 많이 넣은 진짜 리얼 새우탕면과 버터구이, 새우, 버터 새우구이, 그다음에 총각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라면이 다 익었지요. 아이구야. 자, 라면이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자,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내가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전복 내장 그 빼갖고 푹 고운 어떤 그런 해물탕 맛, 전복 내장을 싹 넣어갖고 꽃게 내장이랑 전복 내장 같이 넣고 시원하고 얼큰하게 끓여낸 그런 새우탕 아니 그런 해물탕 맛이나. 아, 여러분, 나 되게 확실한 거 알지? 어? 야, 내 입안에 소래포구가 들어와 있네. 자, 요거는 여러분 새우탕 면을 끓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우가 짜기 때문에, 새우 자체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조금, 물을 조금 많이 넣으셔야 돼요. 자, 요 총각김치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걸, 새우탕면은 짠! 와. 와. 예술이다. 여러분, 와, 새우탕면 끓여 먹어봐. 야, 끓여 먹으니까 제대로야. 아, 새우는요, 우리 열혈팬이었던 깜트리가 보내준 겁니다. 자, 이번 버터구이 새우. 너무 얄미워? 미안하다. 와. 아, 진짜 맛있다. 네, 버터구이는 통째로 먹어요. 와. 이네 이쁜이님, 아이구야, 우리 이네 이쁜이님 100점 별풍선을 올려주십니다. 우리 이네 이쁜이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이쁜이 어서와요, 어서와요. 아우, 너무 이뻐. 부호형 식도에 마이크가 있으신 듯 넘기는 소리까지 들려. 아,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간 새우는 거의 국물용인 것 같아. 너무 좀 오래 끓였더니 좀 퍽퍽하고 새우 맛이 국물이 그냥 새우 덩어리야. 국물 자체가, 와, 국물이 끝내주네. 넌 닭발이냐, 너는?
호두야, 그래, 고생해라. 야, 고생해, 임마. 고맙다. 진짜 언니께서 부야 오늘 옷 좀 팔았어 한 잔하고 빼고 쏠게 아유 고마워 판다님 에이핑크 판다님께서 세상에 4969번째 팬가입을 100개로 덩크 오케이 들어와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판다님 아 우리 판다님 또 100개로 통큰 팬가입 어서오세요 또 오짐 와 엑소언니님 400개의 별풍선 클래스를 이 방송에 아 누나 왜 그래 아 남자답게 하기로 했지 누나 300개 고마워 잘 쓸게 알았지 아 우리 엑소언니 300개 옷을 얼마나 팔았길래 그냥 옷 한 벌을 줘버리네 언니 사랑해요 뿌잉뿌잉 고맙습니다 우리 엑스 누나 아 엑스 누나 갑자기 클래스를 30개도 아니 300개 야 복무진님 감사합니다 아, 바다구이. 기가 막혀. 아, 어우, 시원해. 아, 야, 야, 야! 와, 국물 뭐야? 중계방 얼렸어요. 아, 여기 들어간 새우가 근데 좀 하자야. 너무 오래 끓여서 그런지 퍽퍽해졌어. 아, 보월주님께서 또다시 100개를 월주님. 나 월주님. 아이디어 왜 기억이 안 나지? 어? 저렇게 쏘시는 분 내가 기억을 할 텐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니 보월주님 팬가입을 이전에 하셨던 분이신 것 같으신데요. 100개를 또다시 200개째 지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월주님 사랑합니다. 100개 100개 200개 지원 클래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억 못 하는구나. 두 번 보시고 200개나 주신 거예요? 야! 방송 열심히 한 보람 있네. 고맙습니다. 아니, 국물 안 신 거예요. 아까 짜갖고 물을 좀 더 넣은 거예요. 아 이거 레몬이에요 레몬 레몬 뿌렸어요 위에 이거 새우 선물 받은 거예요 아 진짜 맛있다 네 새우구이는 통째로 먹는 거예요 버터구이는 대가리째
네, 그렇죠. 아, 죽인다. 네, 요거는 새우 통째로 먹는 거예요. 라면은 컵라면이에요, 컵라면. 컵라면 두 개 끓인 거예요. 아, 여러분, 새우탕면 끓여서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네. 새우탕면 끓여 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새우탕면 자체가, 물론 새우가 들어가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면 자체가 끓여 먹으니까 되게 맛이 달라요,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라면 먹는 느낌 드실 거예요. 네,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는 여러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근데 약간 푹 끓이세요. 완전히 푹 끓여서 드셔보세요. 약간 다른 새우 먹는, 약간 다른 새우탕면 먹는, 다른 라면 먹는 느낌 드실 거예요. 네. 아, 진짜. 야, 모르겠다, 나가. 아, 더러운 새끼, 진짜, 씨. 아. 아, 진짜, 입맛 떨어지게, 진짜. 똥 쌀 때 새우 껍데기야, 왜 나와, 이 새끼야. 똥을 확, 그냥 얼굴에 발라버릴까 보다, 이 쌍놈 새끼, 진짜. 어이씨! 죽인다. 그러니까. 아니요, 김치 어머니께서 아는 지인분이 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어머니한테 주신 거예요. 그 저 주신 거예요. 나눠 주신 거예요. 하나 먹자. 근데 맛은 있는데 아 술안주다. 그냥 먹기에는 좀 약간 느끼하네요.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술안주 술안주로는 아주 기가 막히. 소주랑 같이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겠어. 빠삭빠삭 그냥 바싹 구워야 되는 거 뭔지 알겠지 여러분. 바싹 아주 그냥 국물이랑 조합이 기가 막히네. 아 이게 조합이 하나만 더. 이 국물 이게 약간 느끼한데 이게 시원하잖아. 머리까지. 이거 버터구이는 머리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아, 근데 안에 들어있는 새우가 좀 아쉽다. 퍽퍽해, 못 먹어요, 이거. 버려야 돼. 너무.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자, 오늘의 음료는 여러분, 아, 우리 또 열혈팬 달달님께서 보내주신 청으로 만든 키위청. 그거로 만든, 에이드입니다. 네. 에이드. 예, 키위 에이드. 키위 에이드. 아, 건더기가 너무 많네.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녹화 이제 여기까지.